왜 좀 화보에 안 내나 교과서에?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. 문학평론가 임원영 씨는 2003년부터 소장을 맡아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했습니다. 임헌영 씨의 아내 소설가 고경숙 씨는 등단 후 32년 만에 출간한 장편소설 별들의 감옥을 통해 박정희 유신 정권부터 전두환 독재 시기까지의 민주투사들이 겪어야만 했던 애환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. 40여 년 전 이들 부부가 겪었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1974년 1월 중순, 문인 61인의 개헌지지 서명 이후 국군보안사는 소설가 이호철, 정을병, 그리고 문학평론가 임원영, 김우종, 장병희 등 5명의 문인들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빙고 보안사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. 국군보안사는 국방 관련 기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군 수사정보기관으로 민간인의 연행은 엄연한 위법이었습니다. 택시가 먼저 제일 먼저 왔어요. 제일 먼저 오고 우리 집에 왔는 걸 난 도망가버렸어요. 도망가서 도망한 한 4일인가 다니다가. 당시 이호철 씨는 경찰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국군보안사에 연행됐고 긴급조치가 선포되자 임원영 씨는 몸을 피했습니다. 기싸대기를 먼저 붙이는 거예요. 딱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, 여기가 지금 그렇게 따지고 그 덤비는 데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는 거 다 말하고 그러면 빨리 나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며칠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요. 어린아이와 할머니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국군보안사는 임원영 씨 대신 그의 아내 고경숙 씨를 연행했고 3박 4일간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. 자기들은 교대에 가면서 밤이 늦게까지도 이 사람이 들어왔다 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요. 그 편차를 찾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 차이.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나 그 차이. 그리고 계속 써요. 계속 쓰라 그래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나올 때까지 3박 4일 그러니까 17일 저녁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마 한 200장은 썼을 거예요. 아내의 연행 소식을 들은 임원영 씨는 결국 1월 17일 저녁 서빙고 대공분실에 끌려왔습니다. 일본에서 내는 한양지라는 월간지가 한글로 된 우리 교포를 위한 잡지가 간첩들이 만드는 잡지다. 말하자면 제일 조정령 공작원이다는 전제하에서 그 공작원들을 우리가 만나서 여행 안내를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원고를 받고 글을 쓰고 했으니까 그 국가보안법과 방어법 위반이죠.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되돌기면은 많이 만난 걸로, 되돌기면은 비싼 선물을 받은 걸로, 되돌기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한국의 기밀을 준 걸로. 이렇게 자꾸 끌어가는, 그렇게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려고 하다 모자라면 또 때리고 또 써락하고 또 하다 모자라면 또 때리고 또 보태고 이래가지고 쫙 이제 하는 거죠. 국군보안사의 인권 유린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문인들에게도 서슴치 않았습니다. 아이, 자괴감이 보통 드는 게 아니죠.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벌레입니다. 인간이 아니에요. 뭐 옷 벗겨라, 뭐 잠깐 동안 빨리 벗고 서 있어라, 뭐 마음대로 해요. 세워놓고 막 뭐 그 몸을 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뭐 이런 그 완전히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각오를 해도.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는 제 경우는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. 이미 듣고 알고 있었거든. 국군보안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뿐만 아니라 각본을 짜놓고 조작도 서슴치 않았습니다.
말하자면 오전 중에 5만 원 몽골에 받은 것이 저녁 무렵에 그들이 작성해 놓은 거기에는 50만 원을 불어납니다. 그리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래 놓고 아침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 전에 전날 저녁 때 조사한 그걸 다 필터 놓고 이거 고쳐야겠습니다. 50만 원은 100만 원으로 고칩시다. 자기 야단 맞았습니다. 그러는 거야 수사관이.